프로축구 대구 FC가 리그 개막 이후 7경기 동안 단 1승에 그치며 부진을 면치 못하자 최원건 감독이 자진 사퇴했는데요. 홍익대학교를 지휘하던 박창현 감독이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박신임 감독은 공격 중심의 빠른 축구와 어린 선수 발굴이라는 본인의 장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박창현 감독을 서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식 사령탑으로 부임해 선수단과 처음 만난 대구 FC 14대 사령탑 박창현 감독. 호항부터 홍익대 시절까지 이어온 공격 중심의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빠른 걸 좋아합니다. 속도감 있고 공수 전환이 빠르고 좀 프레싱 강하게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 이용해서 가운데서 스쿼링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자였던 황재원과의 만남도 기대된다고 밝힌 박창현 감독. 워낙 어릴 때도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멀티 자원으로 제가 엄청 잘 썼어요. 잘 썼고 또 워낙 기량이 있는 선수니까 저 조강래 사장님께서 일찍 픽을 해가셨는데 뭐 저도 뭐 제자 덕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전북 원정과 울산과의 홈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내려서서 안 먹겠다 이런 장면보다는 같이 한번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전북전도 필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선수들과의 소통과 공격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축구를 예고한 박창현호. 팀 훈련을 시작한 박창현 감독은 오는 일요일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K리그 정식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